노래방 야간 근무를 한다.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씩 매일 일한다. 일요일 빼고. 일은 간단하다. 인사 잘하고 노래방 시간 넣어주고 서빙하고 서비스 시간 넣어주고 테이블 치우고 5시 38분 첫 차 타고 집에 간다. 유튜브 좀 보다가 자고 오후 3시쯤 되면 고양이가 내 몸을 밟거나 안면을 밟아서 깨운다. 배고프다고. 일어나면 당근에서 구한 다른 당귀 일을 하고 저녁 7시까지 노래방 출근한다. 근무할 때는 친구가 준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둔다.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주 하던 PC 게임에서 나오던 부금을 자주 튼다. 이 노래를 들으면 아무 근심 없이 게임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마음의 긴장감이 줄어든다. 그때는 퀘스트 받고 깨는 게 참 재밌었다. 퀘스트 알림이 띠링 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려주니 반복된 노가다도 닥치고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33살 난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. 매일매일 멍하니 반복되는 하루 속에 누군가 퀘스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한다. 손님 왔다. 여기 앞에 명문대 학생들이다. 술이 좀 돼서 왔는데 카운터 옆 긴 의자에 앉아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한다. 시험 이야기, 여자 이야기, 게임, 롤 이야기 하는 것 같다.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뒤에 올 일행을 기다리더라. 근데 그때 문득 손님들 중 한 명 입고 있는 과잠바가 참 근사해 보이더라. 중고로 사서 입어보고 싶을 만큼.